붙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청문 한번 가고 시민들 어떤 걱정거리나 애로사항 한번 더 들고 동선이 나와서 역학조사 가기 전에 이 사람의 특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충남도의 비상방역대책단은 천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시점인 지난달 2일 꾸려졌는데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현장 역학조사를 꾸리고 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등의 감염병 차단 최초의 현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도 비상대책본부 천안사무소에 근무하는 현장 대응팀입니다. 지금 저는 집에 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본관은 수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홍성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서 한 달 정도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사례별로 인력을 배치를 해야지 되고 어떤 그 갔다 온 거를 또 브리핑해야지 되고 나가기 전에 브리핑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첫날에는 새벽 3시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는 가족들하고 접촉 안 하고 바로 이제 씻고 혼자 이제 쪽방에 들어가서 이제 따로 자고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 오라고를 안 하세요. 보고 싶다고는 하는데 본인이 혹시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 이런 거 들으시고는 집에 오라 소리를 안 하세요. 다 피하시는 거죠. 저희가 걸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이제 아기가 10개월이다 보니까 아기한테 안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대한의 접촉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환자가 없어서 하루하루 지금 현재는 복귀할 날을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데 또 연장한다고 하면 어쨌든 사무실이 이제 도청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언제쯤 도청으로 출근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같이 출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같이 힘을 내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충청남도 방역대책반 화이팅! 화이팅!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충남도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실직 근로자 등 15만 명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와 도의 지원 대상에 동시에 오르면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14개 시군, 시장 군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반납 기간은 앞으로 넉 달간으로 이를 통해 모인 성금은 어려운 형편의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충남도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직 등 5,900여 명도 성금 모금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462억 원을 들여 14개 분야 2,533개 산림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번 일자리 창출은 산림재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 공공인력 확충과 신산업 육성 기반에 중점을 뒀는데요. 우선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 분야에 1,54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해 지난해보다 119억 원이 증가한 48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일반주택과 공공시설 등 5천여 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치비를 지원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따뜻한 봄날, 이제 막 피어나는 꽃과 봄 햇살을 만끽해야 할 아이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는데요. 저도 집에서 따로 놀아줄 거리도 없고, 네, 집안이라고 돌아서면 또 일이고 또 일이고, 애들은 애들대로 답답해하고, 네, 너무 힘들어하고 지루하고 하루가 또 길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의 일상마저 격리된 현실입니다. 혼자 두 아이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특별히 갈 데도 없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집에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또 개학기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래요. 밖에 가서 놀고 싶어요. 코로나 환자가 8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19의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놀이. 실제로 도민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보해 주셨는데요. 아이들과 집에서도 잘 지내는 꿀팁을 알려주실 분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미술놀이 한번 해볼까 해요. 이거는 비눗방울 그림 그리기인데 물감을 초소량 쓰고 주방 세제를 섞어서 비눗방울로 보글보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케치북에 옮길 거예요. 비눗방울 미술 활동은 집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인데요. 이제 빨대를 몇 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스트롱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한 가지로 하면 비눗방울이 너무 조금 나와서 그림이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 네 개 정도, 다섯 개 정도 이렇게 해서 묶어서 비눗방울로 부러질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별것 아닌 것에도 아이들은 참 즐거워하죠. 와.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좀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미줄을 쳐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움직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폭슬폭슬한 털실을 풀어 벽에, 바닥에 마구마구 붙여줍니다. 순식간에 털실 거미줄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이들은 거미줄을 요리조리 빠져나오며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합니다. 익숙한 공간이 특별한 놀이터로 변신했네요. 보자기 두 개로 해먹 그네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해먹 그네요? 네. 보자기 해먹 그네는 보자기 두 개를 튼튼하게 묶고 식탁에 연결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는데요. 아이들이랑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 많이 찾아봤어요. 아이들이 더 많아서 아이들한테 많이 활용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집안에만 머물게 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아프고 또 정말 많은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실되고 있지만 이 기회를 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주도적이고 또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화이팅 하십시다. 집안에서 아이들과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가며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 가족의 힘으로 이겨내세요. 가족과 함께라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